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아 하나 둘 아싸림 아키미입니다. 약간 너 스타일이야 그치? 아 야 자 오늘은 말이죠 남성분들의 청결함을 위하여 이쁨을 위하여 저희가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남성 다리털 트리밍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품들이 뭔가 이렇게 홈쇼핑처럼 있죠? PPL 그래, 아니에요. 저희가 돈 주고 쿠앙에서 샀습니다. 요 제품들 세린이가 선택해서 데려와 봤는데요. 아직 뜯기 전이라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남성분들 반바지 입으실 때 요 다리털을 어떡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여자들의 의견도 조금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쁜 다리털을 관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준비한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스토커즈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과연 어떤 제품이 더 잘 털이 밀리는지 요거를 한번 자세히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여러분 지금 저희 옆에 이 다리 두짝이 있죠. 요거는 바로 천집자의 다리입니다. 개인적인 제 의견은요 털이 아예 민 건 싫어요. 근데 이제 숱을 친다고 하죠. 그래서 조금 요런 무성한 숲은 좀 숱을 친 다리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걸 좋아한다고 말해야 되나? 그게 좀 더 보기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개봉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이렇게 그냥 일반 면도기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끼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슬라이딩. 오! 그래서 이렇게 빗을 달았고요. 이제 이걸로 다리를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숱이 쳐지고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 결 방향대로도 한번 밀어볼까요?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 밀. 안 아파? 자, 그래서 도도도 도. 털이 털이. 여기 떨어졌어. 와우. 여기가 지금 별로 잘 안 됐어요. 여기는 그래도 좀 됐거든요. 여기는 결 반대 방향대로 밀어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어. 야. 야. 이발. 야. 야. 지금 아까는 여기가 안 밀렸었는데 밀렸어. 이게 약간 2mm로 잘리다 보니까 뭔가 살짝 아예 면도기로 밀었다가 살짝 자란 느낌이 있기도 맞아. 해. 그래서 솔직히 이 제품은 난 모르겠어. 나는 추천하진 않을 것 같아. 아니 이거 잠깐만 사용 설명서를 주세요. 네? 아니, 이렇게 다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여러분 털이 좀 붉으신 분들에겐 요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진짜 이 빗 사이사이에 털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얇거나 좀 짧으면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진짜 카메라에 잡히면 아시겠지만 이 다리가 지금 훨씬 더 까맣지 않나요? 저는 딱 요 정도로 정리된 다리가 반바지 입었을 때 어느 정도 다리 털이 있어서 남성미는 부각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Stalkers. 다음 제품은 이렇게 빗처럼 생긴 제품이에요. 아 손으로 차분하게 누워있는 털들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워야 되나 봐요. 그리고 트리머를 이용해서 털이 난 반대 방향 또는 아래에서 위로 밀어. 아래에서 위로인가 봐. 양쪽이 있거든요. 요렇게 플라스틱 부분이 여기가 좀 더 촘촘히 돼 있고 여기가 좀 더 듬성듬성 굵게 돼 있거든요. 많이 깎아드릴까요? 들 깎는 거 아 들 깎는 거 먼저 해볼까요? 어때요? 아파? 아파 아파? 소리가 좀 싫어. 소리가 약간 ASMR. 르르르. 여러분들 아 답답해서 안 되겠어요. 난 많이 깎이는 쪽으로 해봐야겠어요. 야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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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거지 이거지 아 아까 같은 경우에는 무릎 부분을 했었을 때 이 무릎의 굴곡 때문에 잘 안 됐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무릎 부분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오 여러분들 차이가 크다. 지금 여기 봐보세요. 자 여기서 의견을 하나 물어볼게요. 응. 자 지금 양쪽 다리를 다른 제품이 밀었잖아요. 응. 두 분 기준에서 응. 뭘로 민 게 좀 더 마음에 드세요? 이게 더 잘 밀리기는 하는데 좀 더 내추럴한 숱만 친 느낌을 원하신다면 이쪽 다리가 좀 더 내추럴하지 않나 싶긴 해요. 아니 잠깐만 얘로 한번 역방향으로 밀어볼까? 그럼 해봐봐. 비슷한 느낌이 날 수도 있잖아. 아니 비슷하지 않고 더 잘 밀리잖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정말 많은 양의 숱을 쳐내고 싶다 하면은 아래에서 위로 훑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적당량은 남기고 싶다 하면은 위에서 아래로 훑으면 적당량이 남네요. 여기가 그 디자인이 예쁜 블락 제품으로 민 거고 여기가 빅 제품으로 민 건데
확실히 빅 제품을 옆방향으로 미니까 보이세요? 더 많이 밀렸지만 뭔가 이런 허벅지 부분은 조금 안 예쁘게 밀린 느낌이 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빅 제품보다는 덜 밀렸지만 이 정도를 아마 남성분들이 조금 더 선호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얘는 진짜 털을 확 밀었다가 난 것 같아. 오, 잘한 느낌이요. Stalkers.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둘 다 쓰는 게 제일 좋다.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둘 다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지만 여기가 좀 더 내추럴함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내추럴함을 원하시면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하지 말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위에서 아래로 훑으면 정말 잘릴 놈들은 잘리고 아닌 놈들은 가만히 남아있으니까 저는 그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선택 사항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빅 제품 같은 경우에는 4개가 들어있는데요. 가격이 얘가 조금 더 쌌어요. 아무래도 얘는 그 브랜드와 디자인 가격이 좀 더 있겠죠. 그런다고 해서 막 이게 막 어마무시하게 막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니까 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수치는 거 말고 민둥다리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정말 당부하고 싶은 건 절대 면도기 사용을 하지 말아주세요. 면도기로 밀 경우 인그로운 헤어가 자라서 다리가 거뭇거뭇 상처가 남을 수도 있고요. 안 이뻐집니다. 그리고 저는 남성분들 제발 저는 이거를 여러분 여름이라고 해서 바디 크림이나 로션 안 바르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건데 특히나 이렇게 피부에 자극이 갈 수 있는 면도나 트리밍을 할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다 하고 나서 한번 물로 씻어주신 다음에 꼭 바디 로션 발라주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름이라고 해도 이 막 각질 같은 게 이렇게 막 좀 부각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피부에 안 좋단 말이에요. 바디에도 보습을 신경 써주란 말이에요. 진짜야. 편집자 수고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남성분들 여름철 다리 관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두 제품을 이용해봤는데 결과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트리머 하나 정도는 구매를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두 제품력이 저는 좀 차이가 그래도 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는 가성비를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추천을 드리고 나는 어느 정도 디자인도 예쁘면서 무릎 같은 데는 얘가 잘 안 됐으니까 좀 이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쇼핑 전에는 저희 스토커즈를 꼭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럼 안녕! 좋지? 좋지?